여기 주방은 진짜 여자들의 감성을 너무너무 잘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방을 계획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동선을 최대한 짧게. 요리하고 싶은 맛이 나잖아. 그게 뭐냐면 그 요리를 하면서라든지 모든 거에 피로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보면 바로 돌아서서 꺼내서 씻어서 요리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바로 이렇게 내주고. 앉아서 맛있게 먹고. 나는 바라보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반듯하지가 않아요. 나무 모양 그대로 잘라가지고 만든 식탁인데 우리가 일명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떡판이라고 해요. 이 정도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무를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떡판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쓰시면 천년만년 쓰셔도 질리지가 않죠. 맞아요. 요즘 요리만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맞아요. 가족들 얘기도 하고 저기에서 애들 앉아 숙제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그게 다용도죠. 맞아요. 아파트도 저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예. 아, 역시 거실은 뭐니뭐니 해도 네. 수납이 수납. 잘 되는 그 쇼파 뒤에 있는 수납장이 그쵸. 정말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의 인테리어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숨어서 들어가는 가구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주방을 봐서도 동선을 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자들이 정말 주방에서 일할 때 그전에는 혼자 일했어요. 뒤를 보고 일을 하고 가족들은 웃고 떠들고 다 하는데 나 혼자 설거지 해야 되고 막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선을 최대한 짧게 준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씻어서 그렇죠. 조리하고 해서 바로 내주고 이런 앞으로의 이제 그런 동선이 짧아지는 게 여자들의 생활에 굉장히 예. 그리고 이제 점점점 발달해서 아까 제가 잠깐 화면을 보니까 후드가 이렇게 내려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드가 사실은 앞을 보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게 후드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더 발전을 해서 가스레인지라든지 인덕션이 있으면 이제 그 연기가 밑으로 들어가요. 예,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 위에 시선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네네. 정말 인테리어가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발상의 전환만 주면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고 뭔가 조금만 변화만 주면 집 안이 바로 가장 편안한 내가 누릴 수 있는 휴식.